안녕하십니까. 춤추며 노래하는 휠체어 가수 김남재입니다. 저는 이남육녀 중 다섯째로 네 명의 누나가 태어난 후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날 만세 삼창을 하셨답니다. 네. 어머니는 힘들게 얻은 아들이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저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네. 제가 울기라도 하면 누나들은 어머니께 크게 혼났습니다. 저는 대학 때까지 스키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스키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관광객들에게 패러글라이딩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살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착륙 지점도 좁아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오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듣지 않고 관광객들이 잘 봐야 한다며 강행되었습니다. 아우. 결국 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좌절 속에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고요. 네, 예.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식음을 전폈습니다. 네. 대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꼭 일어날 거라 믿으셨습니다. 아니 신에게 억지로 기적을 달라고 일으켜 달라고 애원을 하신 겁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우울하게 사는 어머니에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도 냈습니다. 예.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어머니가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임파선 암과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을 못 사시고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 손을 잡고 힘겹게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고맙고 재활을 열심히 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는 것이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아. 저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삶을 살다 가신 어머니께 멋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춤추며 노래하는 가수 김남재 씨. 오늘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어머니 얘기하시다가 목이 메이셔서요. 그러니까요. 오죽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기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큰 박수로 김남재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대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밤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대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 마. 속절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